서울의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서여경마 과천 팔경주입니다. 야, 이 13조 이희영 마방에 6번마 보름달빛이란 마필이 최근에 조시가 바짝 올랐어요. 따라서 배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6번마 보름달빛,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4번 6번 보름달빛 3연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6번 보름달빛과 송태철 기수 안쪽에 4번 글로벌 선과 문적 경기 있습니다. 6번 4번 4번 6번 두 마리가 이번 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제주 1경주 서여경마 제주 1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원유리의 8번마 용담천하가 축으로 더 좋아 보입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가서 버티기 시도할, 자, 1번마 사투에다가 한방 때립니다. 자, 쌍복식 8번 1번 선두는 1번 사투입니다. 바깥쪽 8번 용담천하 1번 8번 두 마리 앞서 있고 그 뒤로 7번 대치가 추격하면서 선두는 1번 사투 바깥쪽 8번 용담천하 1번 8번 7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팔경주 혼합 4등급 1400m 1호경마 과천 팔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노리는 달러박스의 쌍복 대가리, 자, 조인권이가 기승한 2번마 나노마신이라는 마필이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놈인데요. 주력 한방, 자, 2번마 강풍마에 갖다 때려야죠. 자, 쌍복식 2번 7번 7번 11번 2번의 싸움, 3마리가 선두 싸움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7번 강풍마가 조재로 기수와 함께 조금 더 앞서기 시작합니다. 강풍이 붑니다. 7번의 우승, 그리고 2번과 11번이 뒤를 따랐습니다. 경주리 1000m 제주 5경주 출발했습니다. 오늘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오늘 메인 신구 6번마 쾌재를 놓고 들어갑니다. 쌍복 대가리 놓고 배당 노립니다. 6번 대가리에 2번 9번 10번 10번 달천왕비 단독 선두 순대 후메그리 벌어져 있습니다. 6번 쾌재가 2위까지 1번 웅진퍼스트에 바깥쪽 욕지를 뿜으면서 3위까지 따라붙습니다. 10번 6번 1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 경주리 800m 1경주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제주 1경주입니다. 상당히 능검시 여유롭게 받아갔는데요. 9번마 신수, 요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요. 자, 2번마 명품바람 쌍복 9번 2번 싸움이 가세합니다. 2번 명품바람 단독 선두 여기 있습니다. 선두 후메그리차 벌어지면서 안쪽으로 9번 신수가 2위까지 그러나 바깥쪽 8번 비스트의 역주가 붙기 시작합니다. 9번 8번에 2위 접전이 치열합니다.